들어갑니다. 뭐를? 확률. 영어로 얘기하면 probably 그러면 아마도 이거잖아. proba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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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bably 아마도. 여러분 ability 알아? ability, ability, ability 이거 능력이잖아. 아마도 어떻게 될 능력. 이걸 확률이라고 해. 어떤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수치로 나타낸 것을 확률, probability 그러는데 이걸 하기 전에 용어 정리 몇 개를 해야 된다. 용어. 아, 이거 중요하다. 시행이란 말부터 나오거든.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시행. 영어로는 trial. 시행. 뭐가 시행이냐면 잘 들어봐. 하는 말 잘 들어. 여러 번 반복할 수 있어야 해. 동일한 조건 하에서 같은 환경 안에서 여러 번 반복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발생되는 그런 실험, 관찰 이런 것들을 시행 그래요. 어? 동일한 조건 하에서 여러 번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10번 던진다. 10번이나 반복한 거거든. 첫 번째 던지고 또 던지고 이렇게 반복. 그것도 동일한 조건 하에서.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돼? 우연에 의해서 나와야 돼. 실력에 의해서 나오면 틀린다. 우연에 의해서 나와야 돼. 그걸 뭐라 그래, 시장? 시행! 그래요.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10번 던진다는 좀 너무 어렵고. 어, 그래 좋아. 10번 던진다. 동전을 3번 던진다. 주사위 한 개와 동전 한 개를 동시에 던진다. 주사위를 몇 번 던진다. 이것처럼 어떻게 된다는 거야? 여러 번 반복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주사위 던질 때마다 1이 나올 수도 있고 2가 나올 수도 있고 3이 나올 수도 있고 얘네들이 우연에 의해서 그 결과가 도출되어야 돼. 이런 것들 뭐라 그런다, 시작. 시행 그래. 동전을 3번 던진다. 이것도 하나의 시행. 주사위 한 개와 동전 한 개를 동시에 던진다. 이것도 하나의 시행이야.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 시행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물 종전 3번을 던져. 앞면 나오고 앞면 나오고 앞면 3번 모두 앞면 나올 수도 있죠. 3번 모두 다 앞면 나오는 것을 보통 앞면을 이렇게 써요. 이게 헤드의 약자. 뒷면을 T라고 많이 써요. 테일의 약자, 꼬리, 머리 이런 뜻이잖아. 앞면을 보통 H, 뒷면을 T라고 많이 쓰거든. 그럼 동전 3번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물, 그 시행에서 나타나는 모든 결과물. 동전 3번 너무 어렵다. 씨. 주사위 한 번으로 가자. 아. 주사위를 한 번 던진다. 이것도 하나의 시행. 주사위를 한 번 던질 때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결과. 시작. 1 아니면 2 아니면 3 아니면 4 아니면 5 아니면 6이잖아요. 그 모든 결과를 원소로 갖는 집합을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그 시행에 따라해봐. 표본 공간 시작. 표본 공간. 표본 공간. 표본 공간. 표본 공간은 집합인데 전체 집합이랑 똑같은 거야. 그 시행에서 나올 수 있는 전체 결과물들을 집합으로 표현한 거야. 이게 바로 표본 공간. 그리고 표본 공간도 집합이라서
알파벳 대문자를 쓰는데 얘가 전체 파일부터 알파벳 U로 쓰잖아요. 근데 표본 공간은 S로 쓴다. 그래서 표본 공간 S라는 것은 어떤 시행에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결과물을 모아놓은 집합. 이걸 뭐라 그런다고 시작. 표본 공간. 잘 들어봐. 표본 공간은 전체 집합이니까 마찬가지로 집합이고 이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이 원소들로 만든 부분 집합. 예를 들어서 이것도 부분 집합. 이것도 부분 집합.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것도 부분 집합. 이런 것도 부분 집합. 이런 부분 집합을 사람들 뭐라 그러냐? 따라해봐. 사건. 사건. 사건이 집합이야. 사건은 집합이다. 그것도 뭐의 집합?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을 사건이라.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사건의 정의가 뭐냐면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을 사건이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이씨, 선생님 사건을 좀 이해가 안 돼. 무슨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집합이지. 보통 이걸 뭐라고 읽냐면 이렇게 읽어. 봐봐. 주사위를 한번 던질 때이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 그래서 사건이 집합이야. 이걸 뭐라고 불러도 되게. 2 또는 4 또는 6이 나오는 사건 그래도 되고 주사위 한번 던졌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사건도 집합이기 때문에 알파벳 대문자를 쓰고 A 사건, B 사건 그러고 얘를 앞으로는 공사건 그러지 않고 공집합 그러지 않고 공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집합들이 사건이라고 한다니까. 이거를 전체 집합 그러지 않고 이거를 표본 공간과 똑같은 사건을 따라해봐. 전 사건. 전 사건. 전 사건. 전 사건. 전 사건이라 그래요. 그리고 표본 공간에 각각의 원소 하나씩을 원소로 갖는 사건을 따라해봐. 근원 사건. 근원 사건. 하나하나를 다 근원 사건이라 그러고 다 모은 걸전 사건이라 그러고요. 얘네들의 부분 집합을 다 사건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사건, 영어로 이벤트. 사건이란 말은 표본 공간에 뭐다 시작? 부분 집합. 그러니까 사건도 집합이고 표본 공간도 집합인 거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선생님 이걸 뭐라고 불러요? 합집합. 이걸 뭐라고 불러요? 교집합. 합집합 만들어 볼까? 1, 2, 4, 6이지. 합집합. 1, 2, 4, 6. 교집합을 얘기해봐, 시작. 2죠. 앞으로 확률 시간을 사건이라 그러지 않고, 따라해봐. 합사건. 합사건. A라는 사건이 이 이하의 눈이 나온 사건이고, B라는 사건이 짝수의 눈이 나온 사건일 때, A와 B의 합사건을 구하시오. 그러면 1, 2, 4, 6이 답이야. 사건은 무조건 집합이라니까. 근데 얘를 합사건이라고 부르고요. 따라해봐. 곱사건, 시작. 곱사건. 교사건 그러진 않아요. 이걸 곱사건이라고 그러고, 동시에라는 사건을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곱사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를 뭐라 그런다고? 공사건 그러고. 이건 뭘까? 이게 엔드잖아. B 사건 B가 일어나고 사건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이런 사건으로 표현해요. 해석해봐. 시작. B는 일어나고 엔드. A는 일어나지 않는다. 얘는 일어나니까 B라는 사건은 뭔데? 2, 4, 6을 원소로 갖는 사건인데 A는 일어나지 않으니까 1과 2는 제거시켜야 돼. 그럼 뭐만 남아? 4와 6만 남거든. 이거를 집합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게? 그렇지.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 그러니까 교집합과 여집합이 보이면 이 여집합이 안 붙어있는 쪽에서 붙어있는 쪽으로 이렇게 빼야 되거든. 그래서 이걸 사람들은 B-A라는 차집합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 정도까지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 집합에서 또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우리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첫 번째 시간에 다 배우는 건데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고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었어. 여기에 해당되는 건 뭔지 아니? 이걸 뭐라 그래 시작? 여집합. 뭐예요 여집합 이게? A와 B의 합집합의 여집합이잖아, 그치? 이걸 뭐라고 부르게? 합사건의
여사건 이렇게 표현해. 오, 여사건 많이 들어봐. 어, 그 여사건이 여기서 나오니 여사건. 그러니까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시작? A의 여사건. 그럼 얼마야? 3, 4, 5, 6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전체 집합에서 A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들만 모아놓은 집합을 A의 여사건 그렇게 얘기한다고. 여집합이 바로 여사건이라고 불리는구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합사건의 여사건을 얘기하시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사건이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면 뭐예요? 여기서 얘기하면. 합사건이 1, 2, 4, 6이니까 여사건은 얼마야 시작? 3호야. 이게 바깥에 3호가 있을 거예요. 여기가 2가 있고. 맞잖아. 여기가 1이 있고. 여기 4, 6 이렇게 있는 거니까. 그치? 여기를 사람들 뭐라 그런다? 합사건의 여사건이라고. 근데 이거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드 모르강의 법칙이라고 이것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딱 여기까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얘기했었어요. 이거 고1 때 했었는데 얘기는 뭐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집합의 여집합으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여기는 A만 일어나는 곳, B만 일어나는 곳,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곳이라면 여기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A도 일어나지 않고 and B도 일어나 시작. A도 일어나지 않고 and B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표현해도 어차피 똑같거든요. 이거를 드모르강 씨가 발견했나 봐. 드모르강의 법칙 그러고요. 영국의 수학자입니다. 합집합이나 교집합의 전체 여집합은 각각 다 여집합 처리하면 된다. 여집합은 고1 때 배웠지만 부정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부정 부정 부정. O의 부정이 AND, A의 부정이 A가 일어나지 않는다. A의 여사건, 여기도 여사건. 세 가지를 모두 다 부정. 얘도 부정, 얘도 부정, 얘도 부정. 그게 바로 뭐야, 시작. 전체 여사건을 처리하는 드모르강의 법칙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A의 여사건, 합사건, B의 전체 여사건을 이야기하셔 그래도 각각 뭘로 바꿀 수 있다. 얘도 여, 얘도 여, 얘도 여. 부정, 부정, 부정. 근데 A의 여사건에 다시 여사건이면 얘는 A잖아요. 고1 때 배웠지만. 그래서 얘는 A. O는 AND로. B는 B의 여사건으로.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할 수 같은 말이 된다. 그리고 한마디만 더 얘기하면 집합으로 표현했을 때 차집합이랑 같다. 교집합이랑 여집합이랑 있을 때는 여집합이 안 붙어있는 쪽에서 붙어있는 쪽으로 빼주시면 된다. 여기까지가 바로 용어 정리였어요. 사건. 이란 말은 표본 공간의 뭐다 시작? 부분 집합. 결국 사건도 집합이구나. 표본 공간은 전체 집합에 해당되는구나.